오늘은 막창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바로 와룡식품의 훈연막창인데요. 박스를 열어보니 훈연막창, 볶음소스, 막창소스가 들어있었는데 막창 한번 먹으려면 저녁 장사가 대부분인지라 시간 맞춰 가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막창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와룡식품은 곱창, 막창, 대창 등 다양한 제품이 많이 있어서 저처럼 내장류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냥 보관하실 때는 냉동 보관해주시고 먹기 전에는 용기체로 냉장해동이나 찬물로 침수해동해주세요. 에어프라이어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도 있고 프라이팬으로도 조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통막창 형태라 다른 토핑과 함께 만들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냉장해동을 못한 관계로 전자레인지로 2, 3분 정도 해동해주었어요. 위에 비닐을 뜯으니까 진짜로 훈연향이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먼저 부추를 썰어주고 버섯도 썰어주고 막창 소스에 넣어줄 청양고추도 썰어줄게요. 이제 통막창을 구워줄게요. 프라이팬을 가득 채울 정도로 양이 꽤 많았어요. 참나무 장작불로 구워서 그런지 막창 특유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불향이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토핑으로 마늘, 버섯을 넣어 구워줄게요. 그리고 막창을 잘라주었는데 이미 초벌 과정을 거친 막창이라 그런지 부드럽게 잘 잘렸고 중량 손실이 많지는 않았어요. 마늘, 버섯과 골고루 섞어주고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지만 저는 한 끼 온 볶음소스도 넣어서 볶아줄게요. 소스가 잘 섞이도록 계속 볶아줍니다. 막창 소스에 청양고추도 넣어서 아주 매콤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부추를 올려주고 조리해둔 막창을 올려주면 완성! 그럼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이야,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소스 양도 넉넉하게 들어있어 막창 안쪽까지 잘 버무려졌어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삶은 막창의 부드러움에서 쫄깃함도 있고 참나무 장작의 훈연향도 배어있어 남녀노소 좋아할만한 맛이에요. 쌈에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막창 올리고 마늘 올리고 버섯 올리고 여기에 청양고추를 곁들인 막창소스까지 올려서 쌈 싸먹어버리기. 또 볶음소스로 가늘해서 그런지 밥이랑 먹어도 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캠핑장에서 집들이 야식으로 먹는 걸 강추합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